오늘은 겨울철 건강식품 대용으로 즐겨 먹는 모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과는 울퉁불퉁한 모양이 개성미가 있다고 해서 좋아들 하지만 예전에는 못생겼다는데 이견이 많았던 과일입니다. 오죽하면 이웃집 누구는 인물이 모과 같아서 좋은 신랑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모과에 얽힌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모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보면 크게 네 번을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못생긴 모양에 놀라고, 두 번째는 못생겼지만 잘 익은 모과의 매우 좋은 향기에 놀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향기가 좋은데 그 맛은 어떨까 하여 맛을 보고 놀라고, 끝으로 고약한 맛에도 불구하고 좋은 한약재로 쓰인다는데 놀란다는 이야기로 매우 유명합니다. 모과에는 인삼의 사포닌을 비롯해 탄닌과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시고 따뜻하며 무독한 편으로 간과 비장에 작용합니다. 특히 고서에는 무독하다고 전해지지만 현대에 와서 씨에는 청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씨를 그냥 먹게 되면 두통이나 호흡정지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섭취시 주의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전통적으로 모과의 효능은 폐와기관지에 좋아서 기침과 감기 가래 부종에 쓰여왔고 소화를 잘 시키는 작용이 우수합니다. 기관지염에는 마른 모과 5g에 대추를 5개 정도 넣고 200cc 물에 넣어서 그 양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인 후 하루 3번 마시면 기침과 가래 등을 멎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여 다리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심한 증세에 급처방으로 많이 쓰였는데 설사에 말린 모과를 다려 먹고 귀신같이 즉효를 봤다는 사례가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처방에는 모과 37.5g을 술과 같이 삶은 다음 그 물을 수시로 마시면 설사가 그치게 됩니다. 만약 술을 못 마시는 분은 그냥 물에 삶아서 먹어도 효과를 보게 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헝겊으로 싸서 반복하여 발에 싸매면 됩니다. 모과 열매가 없을 경우에는 잎과 가지를 삶아서 마셔도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증을 먹게 하는 작용도 매우 우수하여 관절염과 허리 아픔, 뼈마디 수심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여 팔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났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과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술과 물에 반반씩 타서 삶은 뒤에 잘 지지어 환부에 하루 3에서 4회 바르거나 헝겊으로 싸매면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물이 식게 되면 뜨거운 것으로 바꾸고 1일 3회 바르면 효력이 매우 좋고 특히 허리가 핀 데에는 이 처방이 더욱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양리작용에서 토끼의 연골 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근골통통과 근육을 완화시킬 수가 있음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쥐의 단백성 관절염의 부종을 없애는 작용이 현저히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복수암 세포의 억제작용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평활근 세포나 섬유화세포, 중양조직의 세포막 단백질에서 외인계 혈액응고를 야기하고 출혈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내상출혈 및 염증 제거에도 매우 유효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발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티눈 때문에 아파서 걷지 못할 때는 모과와 마늘을 짧게 지지어서 티눈에 바르면 두세 번으로 낫게 됩니다. 뱃속의 모든 벌레를 제거할 때는 모과씨를 한 번에 10개 정도 으깨어서 끓인 물로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3차례 식전마다 1회씩 복용하되 우유나 설탕 또는 꿀을 첨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인체에 관한 임상시험에서는 급성 왕다령 간염에 개선된 효과가 현저했으며 급성 세균성 이질에 유효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얼굴에 생긴 주독을 풀어주고 속이 울렁거릴 때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며 술을 아주 많이 마셔 숙취가 생긴 경우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간염과 황달 및 주독을 풀 때는 겉목과와 도라지 각 5g에 생강 5조각을 함께 삶아서 그 물을 자주 먹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입덧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입덧의 원인인 위장장애를 완화시켜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입덧에도 좋다고 합니다. 효소를 만드실 때는 모과 열매를 짧게 썰어서 유리용기에 넣고 층층이 식으로 중간중간 설탕을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탕 비율은 1:1이나 1.2가 적당합니다. 숙성기간은 100일 내외로 2-3개월 정도 보관하신 후에 드시면 되고 음식에 조미료 및 향신료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플라스틱 용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곰팡이나 이물질이 잘 생기므로 효소나 담금주를 담그실 때는 유리병으로 담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과는 많이 먹으면 신맛에 의해 치아와 뼈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 장기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닌 성분으로 피부를 오므리거나 수축시키는 기능이 있으므로 설사 환자에게는 좋지만 반대로 변비 환자에게는 금기시 됩니다. 또한 전립선과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복용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 씨에는 청산 성분이 있어 달인물에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